오케이. 자, 일단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요렇게 할 거예요. 자, 대화가 두 개씩 하나의 쌍이죠. 첫 번째는 뭐냐? 그녀가 어디에서 그 책을 사니?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녀가 그것을 그 서점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녀가 산다라는 말을 그녀가 사니라는 말로 바꿔 쓸수 있고, 자, 이거는 하다시 들어있는 거예요? 비동사 들어있는 거예요? 이동사 오케이. 사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다 비동사는 뭐가 비동사예요? am, is, are가 비동사죠? 그래서 그녀가 어디에서 그책 사니? 그녀가 책을 서점에서 산다. 이 말에 비동사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 말을 할때 she is 뭐 is she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어차피 she가 사용될 거니까 비동사에 is가 쓰일 거고 she is she 뭐 이런 말이 들어가나요? 이즈 시 이렇게 되나요?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공부를 아직 덜 하긴 덜 했네.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되면 연락하세요. 그리고 아까 궁금한 게 뭐라고? 이거? 너 그거 언제 봤니? 난 생일날 받는다 이거? 오케이. 그래서 자민이가 봤다라는 말을 배운 적 있어 없어? 봤다. 봤다라는 말을 배운 적 있어 없어? 봤다라는 말 배운 적 있어 없어? 봤다라는 말을 배운 적 있어 없어? get 그럼 get이 무슨 시야? 하다시죠. 그러면 너는 그 언제 그거 봤니? 나는 내 생일날 그거 봤다. 이 대화 이런 말 만들 때 비동사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죠. 위에 것도 그럼 똑같아요. 산다라는 말 배운 적 있어 없어? 산다라는 말 배운 적 있죠. 그렇죠? 그녀가 어디에서 그책 사니? 라는 말을 묻고 답할 때도 마찬가지 비동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가 궁금해? 자민이가 궁금한 건. 언니 그거 그 문장을 말하는 거 듣고 싶은데 그쪽에서 앞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자, 그럼 이건 선생님이 알려줄게. 자, 너 언제 그것을 봤니? 난 생일날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 말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 네가 언제 그것을 봤니? 라는 말을 묻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보이지. 그쵸? 그럼 너 언제 그거 봤니? 라는 말을 할 때, 뭐부터 시작하겠어요? 너 언제 그것을 봤니? 라는 말은 영어로 할때 어떻게 된다?
여기에 묻는 말인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 있으니까 묻는 말의 제일 앞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있을 때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말이 있으면 그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묻는 말. 누가 뭐 한다를 누가 뭐 하니 만들고. 그래서 언제 그것을 봤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보라고요. 여기를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보여? 그렇죠. 언제 봤냐라고 그러니까 when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는 봤니? 아 여기 올 차례죠. 너는 봤니가 뭐예요? 너는 받는다가 뭐야? 너가 뭐해요, 영어로? 아직 너가 영어로 뭔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유지. 그럼 받는다는 뭐야? get이잖아요, get. 그거 배워가지고 뭐뭐 뭐 단어 열심히 외워가지고 봤다 뭐 사다 뭐 만들다 이거 배워가지고 국 끓여 먹는 거 아니고 이렇게 문장 안에서 써먹으려고 외운 거야. 그러면 네가 받는다는 뭐야? 네가 받는다. 유 get.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말이니까 너는 받니? 는 뭐야? Do you get? 그래서 너 언제 그거 봤니 하고 싶으면 When do you get it 하겠죠. 너 그것을 언제 봤냐라고 물었으니까 When do you get it 이렇게 묻네. 그랬더니 여기에는 대답해야 되니까 누가 뭐 한다. 선생님이 누가다가 붙어 있어야 된댔죠. 누가 뭐 한대요. I가 get 한대죠. 그렇죠. 무엇을 get 한대. 그렇죠. it을.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when에 대한 대답이네, 이제. 내 생일날. 그렇지. on my birthday. 그래서 너 언제 그거 봤니? 그랬더니, 자, 대화 완성됐어요. 그래서 언제 봤니? 생일날 받아. 어떻게 만들었어요? When do you catch it? 그렇죠. when do you get it? 그랬더니, I get it On my, online. 그렇지. When에 대한 대답 On my birthday 이거 Do you get? 이라고 물었더니 I get 하고 있네. 넌 받니? 그랬더니 난 받는다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이 문장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됐나요? 오케이, 나머지도 해보자. 아직 뭐좀더 공부해야 돼요? 오케이, 공부하고 나서 준비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계속 이렇게 밀리면 안 돼. 오케이. 7, 108,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풍미해당까지 합치면 한 110을 넘는 거니까, 개헌 저지선보다는 여유가 있는데, 120에는 못 미친다. 나온 거죠. 자, 뭐, 이유를 한번 다른 교수들한테 그, 이 원인을 한번, 각자 분석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이 지금 결과,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사실 있었습니다. 추측 가능한. 일단 그동안에 이제 그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어떤 이미지나 수식어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보수는 유능한데 부패해. 예, 부패하지만 유능해. 진보는 청렴한데 무능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90년대부터 한 2000년대 중반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깨졌어요, 사실은. 지금은